내년 하반기부터 대형 금융업 상장사들은 재무제표 주석에 국제 표준 전산 언어 XBRL을 적용해야 한다고 오늘 금융감독원이 발표했습니다. XBRL은 기업 재무 정보의 생성, 보고, 분석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매출, 영업이익 등의 계정 과목에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코드를 부여한 전산 언어입니다. 대상은 개별 자산 총액이 10조 원 이상인 법인입니다. 이후 2조 원 이상 및 2조 원 미만 금융업 상장사 등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입니다.